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가시죠. 처음 뵙겠습니다. 담배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? 문제 없는 것 같은데? 어디가? 지금 안고 있어가지고. 아,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? 한번 내려놔. 내려놓으시죠. 어떻게 됩니까? 어떻게 됩니까? 와, 괜찮은데? 원래는 어때요? 이제 누가 이제 들어오면은 꼭 물 것처럼 엄청 공격을 띄고 흥분해. 물기도 해요? 저는 많이 물렸었어요. 그래요? 또? 본인 뭐 빗질해준다든지 발톱을 잘라준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싫어요. 막 이 일을 다 드러내면서 이제 막 침을 흘리면서 이제 저를 무는 경우도 있고. 아파트에서 살 때와 달리 최근에 또 추가된 고민은 여기 앞집에 앞집 분들이 자기네 집 마당에 나왔을 뿐인데 밤비는 굉장히 흥분하고 그걸 보고 짖고 문이 열려 있으면은 그 앞 마당까지 가서 엄청 짖어요. 흥분하고. 마당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를 키우시고 싶다면 그러면 나랑 같이 마당에 있지 않은 마당에 두면 안 되죠. 네, 무조건 다 짖어요. 네. 울타리를 적긴 했지만 다 막으세요. 시선까지. 네. 한 1m 50으로. 싹 막으시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일 테니까. 네. 아, 시야에서 안 보이게. 예,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네네. 좋아요. 예, 모든 개들이 이래요. 네. 내가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밖에 누군가가 보이면 다 짖어요.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. 네네. 빗질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? 근데 보니까 대체로 칭얼거리는 애네. 아, 밤비요? 네. 네? 이런 저한테 어떤 거냐면 뭐 방법이 없을까요? 안고 있던지 뭐. 아, 네. 저는 잘 모르겠는데. 방금도 안아달라고 짖던데. 아, 안아달라고 짖은 거예요? 네. 제가 잘 얘 언어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빗질해보세요. 네네. 지금은 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. 예, 해보세요. 안전한데? 야, 예쁘네. 울티 잘한다. 잠시만, 제가 그러면 손톱을 자르는 신용을. 손톱은 되게 싫어할 텐데. 한번 해보세요. 네. 잘라볼까? 벌써 이렇게 약간. 자르는 것까지 가지 말고 초기에는 닿는 것만. 네. 자, 만약에 이러는데 이런 쉿 해볼까? 말로만 쉿. 나 아 쉿. 네. 다시 힘으로 해야 돼요. 그걸 내려놓고. 네. 오른손으로 이 친구 목쪽을 이렇게 잡으세요. 네. 네. 가만히 계세요. 꽉 가만히. 네. 가만히 있어도 돼요. 다시 똑같이 내려가세요. 네. 또 똑같이 바로. 네. 다시 한 번 더. 네. 다시. 네. 나. 다시 한 번 더. 대기만 해보세요. 네. 예스. 지금 다시. 아, 아, 네. 이때 느낌이 툭 잡으셔야 돼요. 네. 나. 하다가 안 되면 그 상태에서 바로. 네. 그렇죠. 나. 네. 맞아요. 나. 다시. 열지. 말로 하는 게 더 좋아요. 만지는 것보다. 아, 네.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터치의 불편함을 느껴 하는데 터치로 보상하는 거 좋지 않나요? 먹이가 더 좋고 말로 네네. 하는 게 더 좋아요. 아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네. 예스. 잘했어, 밤비. 아, 잘했어. 잘했어. 제가 느낄 때 네. 이렇게 어떤 교정을 안 하면서 키우셨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냥 얘 다 허용하면서 키우셨지 않았을까 싶어요. 네, 무서웠고 이런 상황을 그냥 피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다 미용실 맡기고 무서우니까. 네, 이게 저 아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몇 살이에요? 17개월이요. 아, 아직은 뭐 자기 조절력이라는 게 필요 없겠구나. 이제 크면서 자기 조절력을 네. 배우잖아요. 네. 참는 거 배우고 못하는 거 배우고. 근데 강아지도 똑같이 그걸 배워야 돼요. 근데 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안 배우고 큰 것 같아요. 네.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. 아이한테는 안 그런다고. 네. 이게 얘가 아기 때부터 공격적인 개라는 느낌보다는 학습된 것 같아요.
내가 공격하기 쉬운 사람한테 공격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건 전이 돼요. 아기가 만약에 이 친구 머리를 좀 잡는 가까이만 간다든지 그런데 얘가 너무 불편해서 빵 거렸어. 근데 아기가 뒤로 물러나면서 울었어. 그럼 그때부터는 아기만 보면 그런 거일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놓고 그러지 마세요. 또 이런 애들 보면 자꾸 땡기고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. 맞아요. 접촉시키면 안 돼요. 얘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. 한번 내려놔 보실까요, 보호자님? 내려놔 보시고. 가만히 놔둬 볼게요. 줄 내려놓으시고. 이 친구 점프하고 올려 그러면 툭 물치는 거예요. 저리 가라고. 안녕. 애교 되게 많은 개고 사람 좋아하는 개인데 이게 오랫동안 칭얼거리는 걸로 사람하고 관계 맺었나 봐요.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. 안녕하세요. 뭐 맛있는 거 드실래요?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. 근데 쟤는 더워. 짜증나. 이게 인사예요. 이렇게 말하면 너 짜증나니?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던 거야.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 나한테 그 부정적인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만 만났던 거죠. 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스트레스 이런 것도 못 견뎌하는 거예요. 이게 뭐지. 지금도 만져달라고. 나야나. 지금도 이제 뭔가 해달라고 끙끙거리고. 말씀해주시니까 알 것 같아요. 늘 이런 식이었었거든요. 또 받아줬을걸요? 이때 잠깐 일어나 볼까요? 정면으로 한 걸음 갈까요? 또 가까이 갈까요? 정면으로 가셔야 돼요. 잘하셨어요. 정면으로 또 가서 밀치셔야 돼요. 잘하셨어요. 정면으로 또 가서 밀치셔야 돼요. 잘하셨어요. 다시 앉아보세요. 우리가 개를 키울 때 가장 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? 아기라고 생각을 해요. 아기가 아닌데 평생 아기라고 생각하고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다 못 컸어요. 지금도 괜히 저렇게 하는 거예요. 저렇게 괜히 지금도 보시면 거절하니까 가잖아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입질로 몇 번 물리다 보니까 무서워서 맞아. 교육을 제대로 시킬 그렇게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.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. 아, 맞아. 또 12살인데 그냥 너무 세게 심하게 할 필요 없이 앞에만 뭐 막든 이게 얘가 괴로운 게 아니라 재밌거든요, 사실. 이 짖는 이유가 너 나 못 때리지? 이러는 거예요. 그분 와봐요. 아무것도 못해. 야. 언니? 여튼 괜찮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. 알겠습니다. 파이팅. 그냥 요소를 좀 차단하는 걸로. 그게 먼저입니다. 갈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아. 12살인데 뭐 지죠? 야. 짓고 살아 그냥. 뭘 바꿔. 그냥 대충 살아.